경풀이 1200m 제1경 출발했습니다. 1번마 슈퍼다이어 출발이 좋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마 매직 모카신, 10번마 매직 모카신이 바깥쪽에서 1마신 앞서면서 선두, 바깥쪽에서 안쪽 진로 들어오면서 선두입니다. 2위는 1번마 슈퍼다이아, 3위는 바깥쪽 3번마 마이티엔 모습 보이면서 3위로 따라붙습니다. 4위는 안쪽에 2번마 라노만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 바깥쪽 9번마 생일 선물도 선두권과 남아오면서 5위로 따라붙고, 6위는 4번마 원더풀 키티, 7위는 8번마 하이러너가 바깥쪽에 모습 보입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를 10번마 매직 모카신, 안쪽에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 1번마 슈퍼다이아 거리차를 피고, 3위는 2번마 라노만의 바깥쪽 모습 보입니다. 4위는 4번마 원더풀 키티가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4위, 그리고 5위는 6번마 PNS 싱이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이제 5마리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에 10번마 매직 모카신과 바깥쪽 넘어서는 1번마 슈퍼다이아, 1번마 슈퍼다이아가 직선주로 힘을 내면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1번마 슈퍼다이아와 안쪽 2위권에서는 4번마 원더풀 키티가 올라오면서 2위에서 선두 자리까지 넘어옵니다. 1번마 슈퍼다이아 약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안쪽 2위는 4번마 원더풀 키티, 3위는 2번마 라노만의 이번 경주 1번마 슈퍼다이아와 정전이 기수입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를 13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혼전 속에서 안쪽에서 2번마 브이퀸 좋은 출발입니다. 2번마 브이퀸, 1번마 로스트워, 바깥쪽에 9번마 소중한 당신, 이렇게 3마리 선두그룹 형성하고, 4위는 10번마 글로번스톰, 5위는 3번마 젤로스가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1번마 로스트워로 바뀌었습니다. 1번마 로스트워, 2위는 2번마 브이퀸, 바깥쪽 3위 12번마 은혜드림이 올라옵니다. 12번마 은혜드림과 4, 5위권 접전은 9번마 소중한 당신, 11번마 옥동공주 두 마리가 4, 5위 추격하면서 이제 3코너 들어서 선두권 말들 4코너의 모습 보입니다. 계속해서 1번마 로스트워 좋은 모습으로 선두 끌고 갑니다. 바깥쪽 2위 2번마 브이퀸, 1번, 2번 두 마리 거리차 1마신 벌어져 있습니다. 3위는 12번마 은혜드림 안쪽에서 따라가고, 4위는 11번마 옥동공주와 5위는 9번마 소중한 당신, 이렇게 5마리 앞서면서 직선주로 먼저 들어섭니다. 1번마 로스트워 직선주로 안쪽을 공략합니다. 바깥쪽에 2번마 브이킨 추격하면서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혀집니다. 2번마 브이킨 바깥쪽 추격합니다. 선두로 1번마 로스트워 아직까지 선두 유지합니다. 남은 200m 안쪽에 1번마 로스트워, 바깥쪽 넘어서려는 2번마 브이킨, 3위는 9번마 소중한 당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마 브이킨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안쪽에 만만치 않은 1번마 로스트워, 그러나 2번마 브이킨이 선두로 부상합니다. 2번마 브이킨과 빅투아르 기수, 2위는 1번마 로스트워, 3위는 9번마 소중한 당신,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2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2번마 온천화 좋은 출발, 3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선두입니다. 3번마 트로팅 라일리 선두에 바깥쪽에서 6번마 그레이토르가 거리차 좁히면서 2위 추격합니다. 그 옆으로 7번마 블랙버미까지 격차를 좁히면서 3위 따라붙고, 4위는 2번마 온천화, 5위는 11번마 런던파워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4번마 스위트카카오와 함께 5, 6위 접전 펼쳐갑니다. 3코너 중반 벗어나면서 3번마 트로팅 라일리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 접전은 안쪽에 2번마 온천화, 그리고 바깥쪽에 6번마 그레이토르가 접전을 펼쳐가고, 그 옆으로 7번마 블랙범이, 4번마 스위트카카오까지 5마리 앞서 있습니다. 6, 7위권에서는 바깥쪽에 11번마 런던파워와 안쪽에 1번마 나나레드 두 마리가 6, 7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한가운데 3번마 트로팅 라일리 먼저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2번마 온천화가 맞서고 있습니다. 남거리 250m 3번마 트로팅 라일리 바깥쪽에서 목차로 앞섭니다. 그러나 안쪽에 만만치 않은 2번마 온천화, 3위는 1번마 나나랜드 안쪽에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3번마 트로팅 라일리 근소하게 앞섭니다. 약 반마신까지 앞서는 3번마 트로팅 라일리, 안쪽에 1번마 나나랜드가 종반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3번마 트로팅 라일리와 빅투아르 기수입니다. 서울 제4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5번 플라잉 아테나가 빠른 출발, 안쪽 3마리 1번 화이트 윙, 3번 대세만세, 2번 컴플리트 럭키까지 4마리가 좋은 출발, 그리고 외곽에서 따라붙는 2마리 11번 브렉꽃, 그리고 바깥쪽 12번 와일드 삭스까지 안쪽 2마리와 바깥쪽 2마리가 선두부터 4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3번 대세만세까지 5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반마신 차 앞서 있는 안쪽 1번 화이트 윙과 2번 컴플리트 럭키, 그리고 바깥쪽에서 11번 브레꽃이 앞쪽에 두 마리를 안쪽에 두고 3위로, 4위는 3번 대세만세, 12번 와일드삭스가 바깥쪽 5위,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화이트 윙, 바깥쪽 2번 컴플리트 럭키 2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에서 3위는 3번 대세만세, 바깥쪽 12번 불의꽃, 그리고 안쪽 4번 리마커블과 함께 그 뒤에서 따르는 말 6번 걸자구먼도 안쪽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 3번 대세만세가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바깥쪽 2위는 2번 컴플리트 럭키, 여기 11번 불의꽃은 3위 뒤쪽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3번 대세만세와 안쪽에 6번 걸자구먼 2마리가 선두와 2위입니다. 거리차 계속해서 벌어진 채 선두는 3번 대세만세가 지킵니다. 3번 6번 2마리 그 뒤를 4번 리마커블까지 3번 대세만세, 6번 벌자구먼, 그리고 4번 리마커블 세 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4경주였습니다. 서울제 5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챔피언 가문이 가장 빠른 출발로 앞선을 장악했고 그 뒤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2마리의 말, 바깥쪽 7번 팀 임팩트가 선두 자리 뺏어냈고 그리고 안쪽 1번 흥행대박이 2위 자리 올라섭니다. 3위 권으로 처진 2번 챔피언 가문,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그룹,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8번 대승퀸과 9번 탑퀄리티 두 마리입니다. 안쪽 5번 블랙마스크까지 각각 4, 5, 6위로 3코너를 접어듭니다. 이마신차 앞서 있는 말 7번 팀 임팩트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만 많은 관심을 받은 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번 흥행대박과 2번 챔피언 가문이 안쪽과 바깥쪽에서 선입권으로 거주를 풀어가고 있고 그 뒤를 5번 블랙마스크와 9번 탑퀄리티가 따르면서 5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7번 팀 임팩트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거리차는 3마신차까지 벌어집니다. 7번 팀 임팩트와 그 뒤 2, 3위는 2번 챔피언 가문, 안쪽 1번 흥행대박이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3위에서 2위까지 올라서는 1번 흥행대박입니다. 거리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고 있는 7번 팀 임팩트와 바깥쪽에서 무섭게 추격하는 1번 흥행대박 두 발의 싸움입니다. 안쪽 아직까지 여유 있는 7번 팀 임팩트,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1번 흥행대박입니다. 안쪽에서 낙마구만 7번 팀 임팩트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1번 흥행대박, 3번 마이티 선샤인, 그 뒤를 6번 스마트 핑크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서울제 6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회두령과 9번 퍼스트 드림, 그리고 12번 논스톱 유닝 3마리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5번 골드윙까지 따라붙으면서 4마리 선두 그룹, 5위에는 6번 아스펜로스, 그리고 안쪽 1번 리얼팩이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앞서는 9번 퍼스트드림이 이마신차 앞선 채로 선두 가장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어나가고 있고 바깥쪽에 12번 논스톱 위닝과 8번 회두력, 5번 골드윙, 이렇게 4마리 그 뒤에서 뒤쫓는 말 6번 아스펜로스와 함께 바깥쪽 11번 예스아이캔이 6위, 그 뒤쪽 4번 청산가세와 함께 바깥쪽에 3번 더 리퍼, 그리고 아직까지 뒤쪽에 젖어있는 1번 리얼팩입니다. 선두 9번 퍼스트 드림, 그리고 5번 골드윙, 12번 논스톱 위닝 3마리가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고 그 뒤를 바짝 뒤쫓는 11번 예스아이칸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8번 회두령과 함께 6번 아스펜로스 그 뒤 안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9번 퍼스트 드림과 그리고 6번 아스펜로스, 여기에 5번 골드윙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걸음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6번 아스펜로스, 바깥쪽 9번 퍼스트 드림을 뒤로 한 채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아스펜로스 선두의 거리차 뒤쪽으로 처지는 9번 퍼스트 드림, 거리차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단독 선두입니다. 6번 아스펜로스 4전째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6번 아스펜로스 여유 있습니다. 6번 아스펜로스와 그 뒤를 9번 퍼스트 드림, 그리고 4번 청산가세까지 6번, 9번, 4번 순이었습니다. 국산 4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원더풀 대부는 초반 뒤쳐져 있고 10번 매직 그레이스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10번 매직 그레이스가 먼저 선두 노립니다. 3번 머니 시장과 4번 최강 퀸이 2, 3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1번 원더풀 루비가 4위권입니다. 5번 대다리 캔디가 5위로 따르는 가운데 6위로는 8번 글로벌 선입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매직 그레이스입니다. 계속해서 1과 2분 1마신차 벌려나가고 4번 최강 퀸이 바깥 쪽 2위로, 1번 원더풀 루비가 3위권 안쪽 자리입니다. 3번 머니 시장이 4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5번 배달의 캔디와 안쪽의 9번 베스트 타임이 5, 6위권입니다. 뒷선의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 8번 글로벌 선과 안쪽의 7번 밀키쉘이, 바깥쪽에는 6번 원더풀 데블, 최하위권에는 2번 라피도 RS와 11번 정상 제트입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매직 그레이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1마신차 앞서 있는 10번 매직 그레이스가 먼저 4코너 접어듭니다. 10번 매직 그레이스와 1번 원더풀 루비, 4번 최강 퀸과 바깥쪽 3번
머니 시장까지 4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 해서 안쪽에 1번 원더풀 루비가 안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 원더풀 루비와 10번 매직 그레이스 2마리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 3번 머니 시장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원더풀 루비가 거리차를 벌려냅니다. 3번 머니 시장이 10번 매직 그레이스를 넘어설 듯 3번 머니 시장 2위권도 약해 있고 1번 원더풀 루비를 추격합니다. 1번 원더풀 루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3번 머니 시장 2위권까지도 약합니다.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 10번 매직 그레이스까지 1번 3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400m TJK 트로피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스팟 플래터와 2번 글로벌 천하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1번 초인 스파크도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목차로 거리차 좁혀내는 1번 초인 스파크와 2번 글로벌 천하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스팟 플래터가 바깥쪽 3위입니다. 3번 위너블루가 4위로 바깥쪽 5번 글로벌 영웅과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2번 파이팅 히어로가 선두권 다세합니다. 안쪽 자리 잡은 2번 글로벌 천하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차 달아나 있는 2번 글로벌 천하와 4번 스팟 플래터가 바깥쪽 2위로 10번 강서 프린세스가 3위권도 약해 있고 안쪽에 1번 초인 스파크가 안쪽 자리 4위권입니다. 선두권 4마리 말들 격차 크지 않고 뒷선에 3번 위너 블루와 12번 파이팅 히어로까지 모습 보이는 건데 선두권 6마리 말들 한대 뭉친 채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뒷선의 중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7번 쿠레레쿠스와 6번 2000살 바깥쪽 9번 인듀어런스 등입니다. 2번 글로벌 천화의 격차를 좁혀내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돌아서는 네, 앞선의 말들 2번 글로벌 천화와 4번 스팟 플래터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글로벌 천화와의 격차를 좁히는 4번 스팟 플래터입니다. 2번 글로벌 천화와 4번 스팟 플래터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이제만 남은 거리 녹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4번 스팟 플래터와 2번 글로벌 천화 두 마리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번 스팟 플래터 선두에 2번 글로벌 천화가 2위로 3번 위너블로가 3위권도 약해 있습니다. 4번 스팟 플래터는 거리차 더욱더 불려나갑니다. 4번 2번 두 마리 앞섰고 3번 위너블로까지 GC 트로피 경주 서울의 구경주 13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 2마리 2번 라온샹젤리와 1번 대지여인 바깥쪽에서는 12번 루비콘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3마리 여기에 따라 붙는 5번 사련유켄까지 4마리가 빠르게 1코너를 먼저 접어듭니다. 2번 라온샹젤리와 12번 루비콘 5번 사련유켄 그 뒤에서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5번 사련유켄 그 뒤에서 1번 대지의 여인 바깥쪽 10번 청담테크 5위, 6위는 안쪽 3번 퀸즈투어가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6마리가 선두그룹. 그 뒤쪽 중위권 3마리가 보입니다. 9번 그린다르크, 8번 전정사금, 안쪽에서는 6번 사이먼 퀸까지. 12번 루비콘 직전 선행으로 우승을 거뒀던 말입니다. 2마신 차 앞선 채 뒤에 있는 12마리를 이끌고 계속해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고 2번 라온샹젤리와 바깥쪽 3위에서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5번 사련이퀸이 바깥쪽 선입권으로 따라붙고 10번 청담테크 그리고 그 뒤에서 1번 대지의 여인 안쪽 3번 퀸즈투어 6마리 중위권 가장 앞선에서는 8번 전정사금이 그 뒤에 있는 6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자리 놓치지 않은 채 12번 루비콘이 3코너를 먼저 접어듭니다. 반마신차까지 추격하는 바깥쪽 5번 사련이퀸 그리고 10번 청담탱크 바깥쪽 3위 안쪽 2번 라온샹젤리 4위 5위는 3번 퀸즈투어까지 5마리가 촘촘하게 뭉친 채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800m 경주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로 갑니다. 12번 루비콘과 바깥쪽 5번 사련이퀸 그리고 10번 청담탱크와 안쪽 3번 퀸즈투어 5마리가 촘촘하게 뭉친 채로 한가운데 12번 루비콘을 위협하는 안쪽과 바깥쪽의 말들입니다. 안쪽 3번 퀸즈투어의 걸음이 좋아지면서 바깥쪽 12번 루비콘을 넘어섭니다. 이때 외곽에서는 10번 청담탱크 그 뒤를 가세하는 4마리의 말들 안쪽 3번 퀸즈투어 1마신 차 앞선 채로 선두 지켜냅니다. 3번 퀸즈투어와 12번 루비콘 2마리가 앞섰고 그 뒤에서 4번 어디가 나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700m 국산 4등급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장산가드가 좋은 출발 한가운데 7번 장산포이즌도 앞서 나옵니다. 1번 7번 두 마리의 장산이 먼저 앞서 나오고 2번 시선집중과 3번 이터널 메모리가 3, 4위로 따라갑니다. 6번 스피드벨이 5위로 안쪽에 4번 매직조이가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바깥쪽 9번 JS파워도 선두권 끝자락에 가세합니다. 1번 장산가드가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7번 장산포이즌이 2위로 따르고 2번 시선집중이 안쪽 자리 3위로 3번 이터널 메모리가 4위로 바깥쪽 6번 스피드벨이 안쪽에 4번 매직조이와 외곽에 9번 JS 파워와 함께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1번 장산가드와 7번
장산 포이즌 두 마리가 앞섭니다. 7번 장산 포이즌이 바깥쪽에서 조금씩 앞서 나오고 1번 장산 가드는 2위로 밀려난 모습. 2번 시선 집중과 6번 스피드벨, 9번 JS 파워까지 세 마리가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3번 이터널 메모리와 4번 매직 조이, 8번 일마레가 뒷선입니다. 하위권에는 5번 KN 원더풀이 하위권에서 따라갑니다. 7번 장산 포이즌이 격차를 3마신까지 벌려내면서 크게 앞섭니다. 1번 장산 가드가 2위로, 6번 스피드벨이 3위로, 2번 시선 집중과 9번 JS 파워는 4, 5위권. 이때 바깥쪽 5번 KN 원더풀이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번 장산 포이즌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뒷선의 말들, 1번 장산 가드와 바깥쪽에는 9번 JS 파워, 외곽에 5번 KN 원더풀이 이제 6, 7위권 등장하면서 직선줄에서도 7번 장산 포이즌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번 장산 가드와 안쪽에 6번 스피드벨이 위협하는 가운데 7번 장산 포이즌과 1번 장산 가드 두 마리가 좁혀집니다. 두 마리의 장산 대결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고 뒷선에 2번 시선 집중이 3위권도 약해 나옵니다. 10번 천년의 바람과 4번 매직조이도 여기에 가서 하는 가운데 7번 장산 포이즌과 1번 장산 가드 두 마리 팽팽합니다. 1번 7번 두 마리 선두 다툼에 2번 시선 집중까지. 1등급 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대박행진의 출발이 크게 뒤처졌고 바깥쪽에서는 7번 야호 스마트 캣이 빠릅니다. 안쪽에 3번 도끼 블레이드와 함께 앞선을 장악하는 두 마리 말들, 바깥쪽에는 8번 정조의 꿈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8번 정조의 꿈이 안쪽으로 찔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3번 도끼 블레이드가 2위로, 7번 야호 스마트 캣이 3위로, 안쪽에 1번 청담제니가 안쪽 자리 4위입니다. 9번 탭 패션드가 5위로 따라가고 2번 MJ 파워가 안쪽 자리 6위로, 7, 8위로는 4번 큐피드 가이와 5번 울트라 펀치 최하위권에는 6번 대박 행진입니다. 8번 정조의 꿈이 경주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차 벌려나가는 8번 정조의 꿈, 뒷선에 3번 도끼 블레이드와 1번 청담진이, 7번 야호 스마트 캐지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단독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정조의 꿈입니다. 조상범 기수 8번 정조의 꿈과 함께 안쪽 자리 선두 지키고 있고 1번 청담진이가 추격해 나옵니다. 1마신 차까지 좁혀지는 거리차 1번 청담진이가 안쪽에 8번 정조의 꿈을 넘어섭니다. 1번 청담진이 선두에 뒷선에 3번 도끼 블레이드와 2번 MJ 파워, 바깥쪽에는 7번 야호 스마트 캐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번 청담진이, 2번 MJ 파워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 혼전인 가운데 바깥쪽 4번 큐피드 가이와 9번 테페션드입니다. 1번 2번 두 마리 앞섰고 4번 큐피드 가이까지 1번 2번 4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부산 경남의 1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골드 탭, 바깥쪽 4번 프리깃 버드, 외곽에서는 7번 닥터 텍사스, 여기에 9번 금빛 스카이까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가장 외곽의 9번 금빛 스카이가 초반 선행을 노려나옵니다. 2위는 7번 닥터 텍사스, 3위는 안쪽에 4번 프리기버드, 3마신 뒤에서 2번 골드탭은 4위에서 5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5번 남도1등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행은 9번 금빛 스카이, 속도를 내면서 격차 3마신 차까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닥터 텍사스, 안쪽에서는 4번 프리기버드가 여전히 3위로 뒤쫓습니다. 2마신 뒤에서 4위는 5번 남도 1등, 5위는 6번 알파 히트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9번 금빛스카이가 여유있게 2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위 바깥쪽 7번 닥터 텍사스,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금빛스카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버텨내기 시도 들어갑니다만 바깥쪽 선두자리를 뺏어내는 7번 닥터 텍사스, 최시대 기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2위로 밀려있는 9번 금빛스카이 스카이, 안쪽에서는 6번 알파 히트가 이제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닥터 텍사스, 안쪽에서 6번 알파 히트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7번 6번 이때 외곽에 치고 나오는 3번 썬마운틴, 7번 6번 두 발이 격차 좁혀졌고 그 뒤에 바깥쪽 3번 썬마운틴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 경남 2경주,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한가운데 6번 하디 찰리, 바깥쪽으로 9번 알파 송닥 두 마리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오르다가 치고 나오면서 3위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7번 매니 어게인이 4위, 8번 한라누리가 5위로 뒤쫓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 4번 머니케이스가 자리하고 있고 중하위권에 2번 투투라인과 1번 컬러윈드, 가장 뒤쪽으로 5번 탐나하늘과 10번 오메가 거리 뒤쫓으면서 이제 3, 4코너 중반 다가서고 있습니다. 6번 하디 찰리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알파 송당, 안쪽으로는 3번 오르다, 3마리가 삼각편대를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4위는 7번 매니어게인, 5위는 바깥쪽 8번 한라누리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하디찰리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좁혀나오는 9번 알파송당,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 시네마, 외곽에서는 7번 매니어게인이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오르다가 근소한 차 3위권, 다시 2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는 9번 알파송당으로 바뀌었고 다시 안쪽에 3번 오르다 두 마리의 맞선 접전, 9번 알파송당과 안쪽에 3번 오르다, 9번 3번 두 마리의 박빙 접전, 9번 3번 7번. 부산경남의 3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아델크라운, 안쪽으로 2번 영봉산 두 마리가 빠른 출발, 그 한가운데 3번 스나이더도 선두권을 공략해 나옵니다. 안쪽에 2번 영봉산, 3번 스나이더, 4번 아델크라운 3마리가 앞선 가운데 외곽에서는 7번 그레이트댄스와 8번 로즈블릿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가담해 나옵니다. 5번 여왕의 미소가 바깥쪽에서 4위권까지 등장했고 1번 얼라이브 캡틴은 선두 안쪽에 3마리 뒤쪽에 4, 5위권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으로 6번 엘버트 킹이 뒤쫓으면 선두부터 하위까지 8마리가 뭉쳐지면서 이제 이 코너를 선에 뒷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영봉산이 선두자리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깥쪽에서 2위 자리 노려나오는 7번 그레이트댄스와 4번 아델크라운, 기대를 모으는 그레이트댄스와 아델크라운이 이제 바깥쪽에서 2, 4위권 자리 잡았고 2번 영봉산을 두고 2번, 4번, 7번 3마리가 간격 촘촘하게 채웁니다. 4위는 바깥쪽 5번 여왕의 미소, 안쪽에 1번 얼라이브 캡틴과 함께 팽팽하게 4, 5선을 형성한 가운데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 영봉산과 바깥쪽 4번 아델크라운 두 마리 격차는 반마신 차, 목차의 접전으로 바깥쪽 7번 그레이트댄스가 3위로 선두 3마리의 접전은 4코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1번 얼라이브 캡틴 박재기수 바깥쪽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4위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4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속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아델크라운과 바깥쪽 7번 그레이트댄스, 여기에 1번 얼라이브 캡틴이 가세에 나오면서 3마리가 1열 횡대 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거리는 280m, 선두는 4번 아델크라운, 바깥쪽 좁혀나오는 1번 얼라이브 캡틴, 안쪽에 4번 아델크라운 서승훈 기수,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번 얼라이브 캡틴과 박재희 기수 두 마리의 접전입니다. 3위로 밀려난 7번 그레이트댄스, 과연 두 마리의 접전 속에 안쪽 4번 아델크라운, 바깥쪽 1번 얼라이브 캡틴, 얼라이브 캡틴과 안쪽에 4번, 1번 4번 두 마리의 접전, 그 뒤에 7번 그레이트댄스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경매마 한정 SLTC 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레인킬러가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5번 운주우뜸과 3번 승리 매직킨, 1번 미녀봉 3마리가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는 9번 알파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김혜선 기수 한장의 5번 운주우뜸입니다. 바깥쪽에 9번 알파스타 다실바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로 올라섰고 안쪽에서는 3번 서승훈 기수 승리 매직퀸이 3위로 따라 붙으면서 3마리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1번 미녀봉과 7번 5번 4번 원더풀 베이거, 그리고 바깥쪽으로 8번 레인킬러가 어느새 바깥쪽 5위권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5번 운주우뜸과 바깥쪽 9번 알파스타 두 마리의 격차가 1마신차까지 좁혀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3번 승리 매직킨이 안쪽에서 3위, 바깥쪽으로는 8번 레인킬러와 4번 원더풀 베이거가 4, 5위로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5번 운주우뜸이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추격하는 9번 알파스타, 5번 9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접전을 벌여갑니다. 남은 거리는 300m. 5번 운주우뜸 김혜선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버티기 들어갑니다. 2위는 9번 알파스타, 안쪽에서는 3번 승리 매직킨이 안쪽에서 3, 4위, 바깥쪽 4번 원더풀 페이거와 8번 레인킬러와 함께 3위권이 접전입니다. 5번 운주우뜸은 단독 선두 굳히기 들어가 있고 2위는 9번 알파스타, 5번 9번 3번 8번, 5번 9번 3번. 국산 오픈 1400m CHI 중국 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일념 통천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김혜선 기수 5번 일념 통천과 함께 선행에 나섰고 안쪽 1번 쿨가이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서승훈 기수 한 장의 4번 카피데시 3위에서 2위까지 진출합니다. 바깥쪽으로 6번 톱데이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4위, 5위는 2번 나이스원, 안쪽 바깥쪽으로는 7번 스카이모어가 다시 6위에서 5위까지, 하위권에는 8번 골드캔
샌디와 3번 파인의쿠미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5번 일념통천과 바깥쪽 4번 카피데 두 마리 격차가 반마 시작까지 좁혀졌고 그 바깥쪽으로 6번 톱데이가 역시 다시 빠르게 3위권까지 진출하면서 5번, 4번, 6번 세 마리가 반마신차 반마신차의 간격, 안쪽에 있는 1번 쿨가이가 역시 반마신차로 4위로 선두그룹 4마리가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 일념통천이 가장 빠르게 직선주로에 다다랐습니다. 바깥쪽 4번 카피데시 격차를 좁혀넣으면서 5번, 4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김혜선 기수 5번 일념통천 두 번째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카피데 김혜선과 서승훈, 여기에 일념통천과 카피데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은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김혜선 기수의 5번 일념통천 이마신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 4번 카피데과 서승훈 기수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 4번 이때 바깥쪽 3번 바이네쿠미 3위로 5번, 4번, 3번 김혜선 기수 대단합니다. 부산경남 6경주 TCK 트로피 경주 4세 이상 안마들이 1800m에서 맞붙습니다. 한가운데 5번 퀸 오브 더 월드, 바깥쪽 6번 버닝 파티, 외곽에 8번 아델 퓨펄, 초반이 빠른 이 세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 5번 퀸 오브 더 월드로 선행에 나서 있고 바깥쪽에 2위로 따라붙어 있는 6번 버닝 파티 김혜선 기수입니다. 그 외곽으로 8번 아델 퓨펄이 3위, 뒤쪽 4번 경주의 두레박이 4위, 1번 사키사키가 5위로 뒤쫓습니다. 중하위권에 2번 퀸 할리와 3번 에이프릴 퀸, 가장 뒤쪽에 7번 골드럭이 뒤쫓으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이 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퀸 오브 더 월드와 6번 버닝 파티 두 마리의 간격은 반마신 차 정도, 1마신 뒤에서 8번 아델 퓨펄, 안쪽에는 4번 경주의 두레박이 뒤쫓으면서 선두그룹 4마리의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선두그룹 뒤쪽으로 3마신 뒤에서 1번 사키사키와 2번 퀸 할리가 맞서면서 5, 6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주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번 퀸 오브 더 월드와 바깥쪽 6번 버닝 파티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6번 버닝 파티가 안쪽에 5번 퀸 오브 더 월드를 넘어설 듯 위협해 나오면서 5번, 6번, 6번, 5번 두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3코너 선에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아델 퓨펄이 여전히 3위로 달리면서 이 세 마리의 간격이 좁혀진 상황으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5번 퀸 오브 더 월드 레이팅 78로 출전했고 한가운데 6번 버닝 파티 김혜선 기수, 바깥쪽 8번 아델 퓨펄의 서승훈 기수 다시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5번 퀸 오브 더 월드는 걸음이 무거워진 모습, 이제 6번 버닝 파티 김혜선 기수 3개의 트로피를 모두 가져갈 것인지, 6번 버닝 파티 김혜선 기수 격차 3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아델 퓨폴 서승훈 기수입니다. 6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5번 퀸 오브 더 월드를 위협해 나오는 안쪽에 4번 경주의 드레박, 6번